네, 그러면 지금 소개해드릴 분이 계신데요. 첫 번째로. 네. 요즘 그 어느 분 못지않게 많은 계획과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일 텐데요. 노무현재단 이해찬 이사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가을날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왔던 모양인데 오늘 우리 행사한다고 아주 하늘도 좋고 날씨도 아주 좋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곳으로 돌아오신 지가 올해가 꼭 10년 되는 해고 태어나신 지는 7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그 함께했던 사람들이 작년에 정권교체를 이룩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셨고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청와대에 가서 연찬하리 당정천 전원회의를 했습니다. 청와대하고 정부하고 의원하고 전체 전원회의를 해가지고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많은 정책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셔서 거의 전 지역의 지방자치선거를 석권을 했습니다. 광역 14군데를 우리가 이겼고 기초 151군데, 광역의원 650명, 기초의원 1600명, 전체 합쳐서 약 65% 가까이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되었습니다. 이제 아주 큰일 났습니다. 예, 중앙정치부터 지역 정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치를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 책임질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당하게 책임을 지고 나라를 나라답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당당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마 하늘에 계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나보다 더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기 사모님도 계시고 그 옆에 지금까지 처음으로 임기를 마친 전 당대표 추미애 대표가 와 계십니다. 우리나라 정당에서 임기를 마친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옛날 김대중 대통령 때나 임기를 마쳤지 그 이후로는 아무도 임기를 못 마쳤는데 이제 우리 당이 제대로 꼴을 잡아서 임기를 마치셨는데 저는 임기를 마치고 재출마하면 안 될까요? 다른 선거는 제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나 다른 선거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당대표는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예, 오늘 아주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좋은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마음을 담아서 노무현 대통령께 보내드리면서 편안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